필기 노트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40강 힘들게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광우 개편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시험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민이 상당히 제가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나 해볼까 해서 뭐 좀 알아봤습니다. 뭐 같이 사시는 분이 입 다물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있고 공부하라고 하더라고, 공부하라고. 나보고 오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강의 잘하는 사람이 왜 강의 안 하려고 하냐고. 근데 한국사가 없어진다고 했더니 아니 한국사 아니고 딴 거 하면 되지. 맞아요, 딴 거 공부하면 되죠. 지금 게리지 공부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조금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40대가 많잖아요. 저도 40대잖아요. 뭔가 변화에 이제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다른 거 하시다가 지금 게리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제2의 인생을 살려고 공부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전 힘들 때 정약용 선생님 책을 읽어요. 정약용 선생님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첫째 아들 학연이 18, 둘째가 15, 저의 아들은 11살. 그쵸, 11살. 그들의 인생 가장 중요한 시기. 그쵸, 근심 걱정. 아, 저 지금 돈 안 벌어도 여러분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고, 우리 아들 또 키워야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근심과 걱정이. 몰락하는 가문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자식에 대한 조바심은 어느 아버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읽을 때보다 지금 읽으니까 더 이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다사는 유배지 가가지고 저보다 더 힘들겠죠. 유배를 갔는데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편지에서 우리는 패족이다, 망했다. 패족이 글을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구실 하겠느냐. 패족이라 해서 망했다고 벼슬을 못하겠지만 성인이야 못되겠느냐. 문장가가 못되겠느냐. 패적으로 잘 처지라는 건 뭐밖에 없다? 독서밖에 없다.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 망했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 이걸로 해도 돼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 힘들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독서밖에 없습니다. 망하지 마. 힘들 때는 살 길은 뭐밖에 없다? 공부밖에 없다. 포기만 안 한다면 여러분 학교 갈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게리지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제2의 인생 다시 한번 해봐야죠. 강우 개편된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유상통 잘해줍니다. 제가 여러 회사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수험생한테 잘해주는 회사는 처음 봤어요. 제가 딴 데는 돈 벌려고 진짜, 아 여기는 돈 벌 기회가 있는데도 수험생한테 다 이제 베풀더라고요. 대표님 진짜 제가 존경해요. 진짜 이 정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상통을 믿고 여러분이 공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빨리 하는 거 따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원래 공부하던 대로 쭉 우선 나가세요. 그리고 제 수업의 핵심은 이제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도 바로 제가 들어갈 테니까 기출문제 좀 있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수업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